경복궁과 창덕궁 담장 사이 카페와 갤러리 그리고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길이 있습니다. 일상과 역사가 교차하는 길, 오랜 정취와 새로운 변화가 공존하는 곳, 북촌. 소박하지만 오랜 역사만큼 품위가 묻어나는 서울의 길. 북촌 골목골목에는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와 풍문역으로 끼고 돌면 멋스러운 돌담길이 나옵니다. 그 길 끝자락에는 정독도서관의 오랜 터줏대감인 200년도 넘은 커다란 회화나무가 서 있습니다. 정독도서관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대나무를 흔들며 지나가네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먼저 들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보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정독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정독도서관은 근대 건축 등록 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근대 교육의 발상지인 경기고등학교가 있었고 1976년에 학교가 이전을 하고 지금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딱 좋은 만큼의 자연광과 빛을 뒤로 하고 바닥으로 길게 떨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오래된 돌 난간이 보입니다. 도서관 복도에는 흘러간 시간만큼 그리고 다녀간 발길만큼 그 자취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동네 도서관이자 오랜 역사와 근대 순간을 보존하고 있는 정독도서관은 북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도서관 담벼락을 따라 나와 정면 두 갈래 길 사이에는 동그란 창이 두 개가 난 2층 구조의 빈집이 보입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근대에 지어진 적산가옥입니다. 두 갈래 길 중 커피향이 나는 골목길로 걸어갑니다. 커피 방앗간, 투박한 판자 간판이 보입니다. 뒷담의 시멘트 벽에는 이곳을 오고 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낙서가 보입니다. 뒷담을 잇는 오른쪽 비탈은 화객길입니다. 화객길은 궁중의 과일과 화초를 공급하던 곳이었습니다. 돌담벽에 손끝을 대고 걷습니다. 손끝으로 울퉁불퉁한 벽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투박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크기가 제각각인 돌멩이들이 울퉁불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벽 맞은편 우리들의 눈 갤러리에서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 북촌 동네를 그린 거대한 크기의 촉각지도입니다. 이 촉각지도는 시력은 다르지만 서로 닮은 구석이 있는 아이들이 힘을 합쳐 그렇게 하나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